미라클님의 댓글을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.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이고요. 매수가가 68,000원에 비중 10%. 계속 빠지기만 하네요. 이 주식 사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. 수고하세요.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자,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롯데 케미칼에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바뀐 종목이죠. 일단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살짝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전문가님,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볼까요?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기업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행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니고 비중 자체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. 네.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높은 구간에 머물고 있어요. 지금 PER 같은 경우에도 업종 PER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고 PBR 같은 경우에도 2를 넘어서면서 다소 고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거기에다가 뭐 2차전지와 관련해서도 엮여져 있는 종목인데 2차전지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뜨겁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도 이 종목은 그다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격을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은데요. 이 종목은 그래도 바닥 시그널이 있었어요. 보시면은 쌍바닥 구간이 나오면서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아쉽게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 목선 부근대를 지지 구간으로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리고 60일선 오늘 깨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. 조만간 조금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20일선 부근대 62,000원 구간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. 근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62,000원 구간을 일단은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매수가 부근을 돌파하려는 구간들이 나와주기는 했어요. 이 구간대 캔들을 연결해보면 73,000원 구간대인데 만약에 이 120일선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서 추세가 살아있고 좀 모멘텀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73,000원 구간대, 이 구간대가 캔들의 접점이 많이 있는 구간대입니다. 그래서 73,000원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아무래도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종목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당분간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. 네,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서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가격 전략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손절가는 62,000원, 목표가는 73,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.